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기억은 그냥 TV로 그냥 화면 뭐 버스 있는 그런 유명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? 뭐 그 정도만 보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뭐 배워가면서 커가면서 좀 알게 됐죠. 근데 전 사실 오늘 그동안 본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지만 그 오늘 더 좀 많은 걸 저도 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. 네, 더 그 물론 이제 극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의 그 시민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그 한 개인 개인 그분들의 그 숨은 그 희생이 저렇게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또 오늘 저는 조금 더 짙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그때는 뭐 유해진 씨는 그때 TV가 계셨던 모양이, TV가 있었던 모양이네요. 저도 저 동네에서 봤습니다. 저는 TV는 그때 거의 구경하기 힘든 시대라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폭도들을 진압했다라는 그 아침 뉴스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그 기억이 휴 다행이다. 그 중2 때 그때 아우 드디어 이제 진압이 됐네.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에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만큼 그 왜곡된 어떤 보도와 그 통제로 인해 가지고 눈과 귀를 막았던 그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. 저는 두 분과 다르게 그때는 아직 제가 태어나지 않은 시기여가지고. 이 영화를 하기 전에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가 방송으로 본 적도 있고 하면서 아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구나라는 기억이 있는데요. 저는 뭐 사실 이 시나리오 자체를 읽고 나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영화가 시작되면서 관객들이 이제 그 단발머리를 들으면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로 그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단발머리를 사용을 했고요. 사실 단발머리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제 써놨는데, 써놓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, 그 주변에서는 이제 조용필 씨가 사실은 영화에 본인 음악을 잘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,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시나리오랑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하시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,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전달드렸더니, 너무 빨리 답변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안에?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이 왔던 것 같아요. 사용해도 좋다고. 그래서 너무 의외였고, 단발머리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영화의 단발머리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조용필 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